자, 그러면 이제 지금 치그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볼트 기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위치를 잡는 방법은 얘를 여기 꼽으세요. 핀을 꽂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X쪽만 잠그시고 핀을 다시 뽑아 올리고 기계를 뒤로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요 잔움큼 60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자, 60에 Y축도 브레이크 잠그시고 자, 지금 이제 이 밑에 밑판 하이그로시 부재가 18mm입니다. 기계에 관통이 나면 안 되니까 한 17mm만 세팅을 해서 파겠습니다. 왕복 갑니다. 7mm를 홀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부재가 어떤 거는 이렇게 길이가 길고 부재가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짧은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길고 짧은 거를 한두 가지 정도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짧아서 이 지금 현재 위치에 거리가 멀어서 뚫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그냥 사용을 하고 자, 여기 꽂고 한쪽을 약간 기울여서 여기서 하나를 더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천천히 이 지역에 빠뜨리시고 위치를 잘 잡으시고 XY를 다 잠가줍니다. 그 다음에 또 17mm를 홀을 가공하겠습니다. 자, 18mm 부재를 17mm로 홀을 가공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로 자, 이렇게 막창을 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걸 그대로 엎어줍니다. 이렇게 12mm 엔드밀을 꽂아주시고요. 프링너트 하나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5mm 나옵니다. 그래서 파는 깊이는 6mm 정도로 파겠습니다. 바닥점에 0점 잡으시고 1mm를 올리겠습니다. 올리시고 1mm를 올렸으니까 7mm를 파겠습니다. 자, 위치는 홀 센터에서 엔드밀을 맞추시고 이 전후로 긁는 거는 좀 여유 있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스프링 너트는 프로파일 전용입니다. 여기 보면 스프링이 이렇게 하나가 달려가 있는데 얘는 제껴서 제거를 하세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하셨으면 스프링 너트의 한쪽을 거진 1:1 지점 정도 되는 곳까지 볼트 너트 체결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하나씩 꼽아 주시면 되죠. 자, 여기 하나 꼽으시고 여기 하나 꼽으시고 여기 하나 꼽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와샤와 너트를 체결하죠. 이렇게 너트를 쪼게 되면 위에 이렇게 돕니다. 이제 그거는 이렇게 사포로 이렇게 벤치로 잡으시고 자 상당히 많이 꽉 좀 잠가 주시면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쪽으로 요 홀에 맞춰서 이게 부재가 꼽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6mm에 6mm 길이로 홀을 가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부재는 6.5로 홀을 뚫어서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6mm로 홀을 가공한 것을 이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지그가 6.5로 다시 홀을 가공을 합니다. 자, 이제 부재를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자, 부재가 이렇게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빠졌다, 엿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볼트 기둥은 6mm고, 지그에 이제 홀을 뚫거나 모재에 홀을 뚫는 것은 6.5mm로 뚫어 주셔야 됩니다. 자, 모재를 가지고 가서, 모재는 항상 이 위치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와서 핀 내리고 자 모타는 돌려놓고 왕복 누르시면 되겠죠. 재료를 가공을 하다 보면 길이나 또 폭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 모재가 이 지그 사이로 꼭 들어가게끔 이런 부목을 많이 안 받치시는 게 작업하기가 훨씬 더 아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재의 홀까지 다 뚫었으면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벤쇼로 적당히 따겠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표시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표시선은 항상 살려놓고
자, 양쪽 6mm 볼트 기둥 옆에 이렇게 부목을 두 개를 받쳐줍니다. 자, 이렇게 빠뜨리시고요. 자, 이렇게 조아줍니다. 딱 조아주시고, 요 지그를, 본을 떴던 부재를 양면 테이프로 접착을 시켜줍니다. 자, 종이 테이프를 세 군데 정도 치시고, 자, 양면 테이프를 위에 또 붙여주세요. 자, 요건 지금 만들 때 한 번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칼금을 그어놓은 위치를 잡아서 정확하게 자, 눌러서 붙여줍니다. 자, 테이프라서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 얘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클럼프로 잡겠습니다. 자, 테이프가 붙여진 위치에 하나 잡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지그를 만들 때만 이렇게 하고, 지그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이런 클럼프나 종이 테이프가 필요가 없겠죠. 자, 요렇게 되셨으면 자, 날을 이제 교체해 줍니다. 12mm 콜릿을 넣고 자, 날을 끝까지 밀어 주세요. 베어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끝까지 밀어 줍니다. 처음에 지그에 본을 뜰 때 최소한 9mm 이상의 합판이나 MD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얇은 걸로 본을 떠버리면 베어링 걸릴 위치가 부족하게 되며 정확한 복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가 9mm보다는 12mm가 더 좋겠죠. 자, 이제 기계를 돌려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예, 되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프는 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자, 이 지금 이제 그 지그 처음에 본을 뜬 지그도 이 작업을 할 때마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시거나 어떻게 이런 모서리가 깨지지 않게 잘 보관을 하시는 게
아마 작업할 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되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그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자,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지그를 만들었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지그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그가 만들어졌으니까 모재를 하나를 가공을 해서 지그에다가 물려서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뜰 때는 모재를 꼽아 놓고 지그를 위에 이거 아니네. 자, 지그를 위에 꽂습니다. 그 다음에 펜으로 자, 이제 벤쇼로 적당히 따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모자를 먼저 바닥에 꼽으시고 가에 나무를 하나씩 받쳐 주시면 됩니다. 지그를 위에 자, 이렇게 가공이 되었으면 자, 이렇게 원치그를 놓고 칼금을 꼭 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칼금은 이 부재를 세로로 받쳐서 촉가공할 때 한 번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칼금을 그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가 절단 부위고요. 자, 이렇게 칼금이 확실하게 자, 이런 식으로 부재를 벤쇼로 적당히 따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하면 의자의 어떤 부재들이 대량으로 복사가 돼가 나오는 그런 이연 머신에서 보여드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부재의 촉을 가공하는 지그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에 요 본체 앞쪽에 이렇게 통합 지그를 꼽아 주셔야 됩니다. 통합 지그를 꼽으시고 6mm 드릴 비트를 꼽으시고 끝단에서 한 20mm 정도 올라온 위치,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15mm, 20mm 지점에 표시를 하시고 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관통을
계산을 하시고 30에 6mm 볼트를 이렇게 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접착제로 가에 적당히 뿌려줍니다. 그리고 꼭 눌러주시고요. 부재를 자 요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가운데쯤 들어가게 하고 칼금에서 15mm 위치 예, 마킹 하시고 선을 그어줍니다. 1차로 맞추시고 프로파일 끝과 연필 라인을 1차로 맞추시고 15mm가 정확히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0.5mm가 높으니까 처음에 이 라인을 한번 잘못 잡아 버리면 조립을 했을 때 사이가 뜨겠죠. 어느 한쪽은 붙고 한쪽은 뜰 겁니다. 정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확하게 양쪽에 칼금의 15mm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지그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0점을 잡으셨으면 바이스를 꽉 잠궈 주시고 폭이 20입니다. 20짜리 부목을 여기에 평균적인 직각자를 걸어야 되니까 이쪽은 무시하시고 요쪽으로 조금 많이 나가게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강력 본드로 먼저 한번 붙이시고 자 이 부분을 클럼프로 꽉 조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어서 빼내고 자 20에 20짜리 부목 두 개를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계속 복사를 해서 핀에 꽂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항상 같은 각도로 계속 예, 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서 이런 식으로 좀 박아줍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촉을 가공할 수 있는 지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질 거니까 분량이 너무 많으면 3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전목공 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